동서남북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서남쪽. 서남쪽? 남쪽, 서남쪽. 서쪽이나 남쪽? 예. 서쪽, 남쪽인 거야? 서남쪽인 거야? 거기가 이렇게 보면은 남쪽에서 서쪽 이렇게 거의 그쪽인 것 같은데 정확히를 서쪽인 것 같기도 하고 나오는데 지금 내 집에서 나왔을 때? 예, 그죠. 제 집에서 이제 보니까 근데 서쪽. 지금 있는 집에서 굳이 막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왜? 나가라고 하니까 아 집에서? 예. 근데 올해는 지금 이동 변동을 해서 어딘가를 갈 수 있는 해기는 해요. 네. 그러기는 한데 좀 지금 내가 보기는 방향 엄마가 말하는 방향에서 네. 지금 집을 잘못 본 것 같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 그래서 내가 이사를 굳이 가야 되냐고 이 말을 하는 거야. 아 거기 아니고 다른 데 알아봐봐. 한 두 군데 정도 더 알아봐봐. 두 군데? 응. 에 왜 거기가 턱 안 좋은가요? 주소 알아요? 예, 알아요. 거기 주소? 예. 내가 보기에는 별로란 말이야. 아, 그래요? 네, 애기씨가 별로래요, 거기가. 주소를 저를 보여주세요. 예. 여기요. 이 여기에서 이거를 바꾸면 안 돼? 없어? 주인 세대야? 네, 주인 세대. 그래서 여기 가려는 거야? 네, 그렇죠. 이 근처에 또 이거밖에 없어, 그럼?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굳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만 들어가야 되냐고. 거기만. 네, 여기 들어가야지, 그래도. 난 그 집 가서 돈 번다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지금 얼마나 살 건데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뭐. 응? 여건대로, 그냥. 여건대로? 몇 년이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처음에 기본 계약 들어가는 거 말고. 예, 한 길면 응. 한 2년? 응. 2년 정도? 2년 정도 살 거야? 예. 그럼 2년만 딱 살아. 예, 2년만? 응. 거기서 돈 까먹고 나와야 되니까 그 집에서. 나하고 터가 안 맞는 터가 있어요? 거기가 안 맞는 터다 이 말이야. 아. 나한테 맞는 터가 있고 아닌 터가 있어. 근데 그 터하고 지금 기준님하고는 안 맞는다 이거야. 그 터하고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있다고 한들 지금 자리보다는 편해. 근데 그러니까 집을 터를 보고 뭘 했을 때 내가 좀 편안하고 살 수 있는 집. 다 허물어져도 나랑 맞는 집이 있다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이동 변동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문서가 들어와도 문서가 되게 얇은 문서인 거야. 응? 얄팍해서 이게 나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서는 아니다. 근데 이거 말고 집 말고는 또 없어요? 움직여야 되는 게? 한 장 더 들어오는데? 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김제에서 전주까지 다녀요. 아 근데 너무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해도 그만 이제 안 해도 그만인데 아 거기를 어떻게 옮겨야 될까 아니면 계속 있어야 될까? 응. 옮겨 소리가 먼저 나오는데. 아 그래요? 응. 아 근데 오전만 하는데도 그거 아니어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 지장 있어요? 지장이 많아요? 아니 그 집에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무슨 말인가 이해돼?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굳이 그 집에서 내가 있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아파가면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답을 해, 대답을. 대학도 보내야 되고. 아니 그니까 내 말은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집에서 안 있어도 되지 않냐고 지금 일하는 데에서. 그쵸. 거기 말고 갈 데가 없어? 있죠. 또 나 이제 찾아보면 있겠죠. 어 나와. 자리가 나온다고. 지금 울고 짤 일이 아닌 것 같아. 자리가 나오니까 어? 말대로 해. 대학도 보내고 뭐 또 해야 된다며. 어?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울고 짜고 이렇게 약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니까요. 지금 씩씩해야 되는데. 아우. 어. 소가리만 계속 해봐야 나만 병신 이런 줄 알아. 이해돼? 네.
그러니까 올해는 지문서 말고도 또 이동하는 문서가 또 하나 또 들어온단 말이야. 네. 응? 또 들어오니까 그 문서를 잡아서 내가 취업 문서 했을 때 어? 갈 수 있는 갈 수 있다는 소리가 나와. 거기 갔을 때는 너가 지금 당장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4월에도 들어오고 8월에도 들어온다 그래. 선택은 너가 해서 가는 거잖아. 아, 예. 응? 그렇게 해서 가면은 내가 움직이더라도 괜찮아. 아, 그래요? 응. 지금 있는 데보다는 집도 마찬가지지만 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있는 이 환경보다는 훨씬 낫겠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 응?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갖는다고 한들 올해 운 자체가 그래요. 올해 운 돌아다 보면 정법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 정법으로 가는 직업. 아침부터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네. 뭐 출퇴근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뭐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 정확한 직장으로 보이지 않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네. 근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정확하게 이게 보이질 않아. 내 말은 시간대랑 뭔가 했을 때 내가 하는 하에서 어느 정도 한 만큼 갖고 있고 네.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올해 운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아, 그렇게.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뭔가를 해서 가서 일을 하고 한다고 한들 가능하다고. 그만둬야겠네요. 솔직히 거의 그만두고 네. 자리는 나와. 자리는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씨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줘? 아니요. 왜 웃어? 울다가 웃다가 미쳤네 아주. 어? 아니지? 김재현은 병원이 없어서? 있어요. 많아. 네, 많이 있는데 자리가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그래도 나와. 하다못해 가정의학과도 자리가 있대. 아, 그래요? 난 뭔 소린지 모르겠고 가정의학과도 자리가 있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에 찾아봐.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야. 네가 씹을 거기서 여기까지 기름 떼가면서 여기까지 올 게 아닌 것 같아. 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기름값 아껴야지. 그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거기서 뽑아주려고 했다 그랬다. 아니야,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인 거잖아, 지금. 네. 아, 진짜. 좋지 않다. 저 그만 둘 거예요, 거기. 올해가 지금, 이렇게 된, 그리고 본인이 너 되게 반듯하잖아. 예의 없는 거 딱지색이고. 어? 내가 해도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해야 되지. 근데 가끔씩은 구렁이 덤 넘어가듯 넘어갈 때가 있어. 왜? 그때는 엄마 해탈을 했을 때. 네. 어? 그러면 정말 남들보다 잘 넘어가거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엄마한테 힘인 거지. 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거야. 예. 응? 제가 그러니까, 가끔씩 그래요. 그렇게 해야 그게 힘인 거라서 그거에다 나쁘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엄마가 지금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어? 가끔씩 저거 미쳤네 소리 들어도 괜찮아. 무슨 말인가 이해돼? 응. 도를 넘어서 엄마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헛살았거나 잘못 살았다고 그랬으면은 내가 저거 미친년이네 소리를 할 건데 네. 그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미쳤네 소리까지는 괜찮아. 왜? 그게 엄마가 이길 수 이런 이 마음적으로도 위안이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만 울어요. 울면 눈만 부어. 그니까 살면서 항상 해가 뜰 순 없잖아. 응? 근데 우리 집에만 비가 새는 건 아니야. 나한테만 비가 새는 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 응? 그러니까 힘을 좀 내고 좀 당당해져도 돼. 응? 되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야겠다. 그게 되게 큰 마음의 짐이야. 아, 그게 짐이에요. 좀 내려놔도 돼. 제가 이제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자식도 알아. 언젠가는 그... 없어. 내일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언젠가를 찾고 있어. 아, 그래요? 여기 와갖고 지금 올 한 해 1년도 제대로 준비 못 해놓고 어? 몇 년 후에 저 괜찮을까요? 하는 사람이나 정신 나갔다고 그래 나는 올 한 해 1년이나 잘 살아. 그럼 내가 밑에서 1단에서 2단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네. 그것도 안 해놓고 무슨 무슨 말인가 이해돼? 네. 이해해요. 그러니까 좀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싸납기도 하잖아.
네, 좀 싸놨기도 해요. 싸날 때는. 어, 그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근데 나를 보호하려고 싸넘어지는 거야. 네. 어? 근데 그게, 그니까, 겁도 많고, 무서움도 타고, 되게 여리여리해. 근데 겉으로는 세게. 그래야 나를 조금 보호가 되고, 위안이 된다. 아! 해놓고 뒤에 가서 좀 조마조마 하는 것도 있잖아. 어, 내가 맞아요. 이래서. 응?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웃으면서 넘기고, 뭐 미친 척 해도 돼. 그럴 때. 굳이 화를 내고 뭔가 명확하게 가는 건 좋지만, 그 선 안에서 좀 둥글게. 올해는 그런 연습도 좀 하고 났을 때, 아, 내가 앉은 자리가 이제 편해졌네. 내 문제였네 소리가 나와. 네. 아, 이해가? 예. 응. 그러고 나면 엄마가 엄마 얼굴에 미소도 띌 거고. 그렇게 될 거니까, 올해는 조금 움직여서라도 내가 조금 내 자리를 좀 잘 찾아보고, 예. 그 안에서 내가 좀 행복을 좀 꿈꿀 수 있는. 아니, 복도 웃어야 온대잖아. 예. 근데 그 질질 짜고 있다가 웃었다가 질질 짜고 왔다가 누가겠어. 그러니까 힘을 좀 내서 내가 이동하는 거에 들어오는 거 해도 되고. 했으면 좋겠고. 그 집은 한 2년간만은 살으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사를 또 해. 근데 그 자리가 들어오면 한 4년짜리 되는 것 같아. 이 다음 집이? 응. 지금 집은 솔직히 별 막 그니까 살아서 나쁜 집은 아닌 건데 이 집 살아서 이 집에 살면서 내가 엄청 좋아요 소리는 그냥 쏘쏘 이 정도? 이 집 살면서? 예. 그 정도니까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뭐 그래도 괜찮을까요? 좀 그거 안 뭐 말을 해 뭐 아 뭐 그래도 그냥 무탈하니 그냥 별 저기 없이 2023년도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 올해구나 올해 설 지나고 나서 이제 올해 이민년이 네, 올해 확 들어오면 올해구나. 괜찮겠냐? 예. 아까도 지금 이동하고 이동 변동수거 들어오니까 그거 하고 나서 네. 거기 갔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리다랑 소리가 나와. 그래서 엄마가 좀 하는 것도 훨씬 편할 거고. 예, 직장은 그만두고. 알겠어요. 새로운 데로 가서. 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 속이 시원해요. 네. 감사합니다.